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발령하고 그리고 바로 후임을 그날로 임명하는 이런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하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정권의 이 경찰 장악 관련된 기구를 원내 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대응 또 각종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습니다.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한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